충북 보은군에서 네페스루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단원들이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네페스루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보은군 보은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3개월의 연습 기간을 함께한 단원들의 하모니가 연주회 시작 전부터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특별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공연장이 가득 메워집니다. 루아 오케스트라는 주식회사 네페스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단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작년 11월에 창단하여 현재 25명의 장애인 정식단원과 13명의 근로지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ESG와 관련돼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악기 연습을 이끌어온 담당 선생님은 연습 기간을 거치며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단원들의 실력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장애인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더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